자, 이제 시장의 전략 그리고 이번 주 또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F투자증권의 최영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미 알려지고 있는 악재이긴 합니다만, 네. 연준의 이제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빅스텝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라고 하는 이제 대체대조표 축소 과정 역시 지난 2017년 때보다는 상당히 좀 속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도 소폭 상향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 이슈상으로 보면 좀 국내 증시 역시 뭐 2700선 전후에서 뭐 바닥을 다지는 과정 혹은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의 뭐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를 부추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3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이제 연준발 뭐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 그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에 이제 7.9%보다 뭐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어떤 긴축 강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채권금리 쪽에 좀 변동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주에도 국내 증시 역시 좀 어려운 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략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그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들 뭐 에너지라든가 보험 뭐 IT 가전 이런 쪽에 좀 국한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업종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희 팀장님과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